몰자 몰자 덥석 몰자 고구마 줄거리 덥석 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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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덥석 몰자 고구마 줄거리 덥석 몰자 엄마의 레시피 남녀들 오늘 뭐 하는 줄 알아? 까먹었다 고구마 줄거리? 응 줄거리 자 빨리 설명해 이거 이렇게 한 단에 나는 5,000원을 주고 큰 단을 샀어. 그런 거 설명 안 했대. 안 했대? 그런 설명 안 했대. 그런 거 뭘 설명을 해. 어머니 이거 어떻게 뜯으셨어요? 어느 거를? 여기 이 여기를 이풀려? 어 이렇게 손으로 꺾어서 이렇게 뜯어. 이렇게. 난 이거 할머니한테 어, 이거 해봐. 예전에 어, 해봤었어. 이걸 소금에다가 소금에다 살짝 절여서 이렇게 잘 벗겨지는 거야. 아 소금 물에 담그셨어요? 아니 이렇게 소금만 뿌리셨어요? 응, 싱크대에다가 이거 갖다 놓고 물을 이렇게 뿌려 그리고 거기다 소금 왕소금을 이렇게 한 주먹 안 되게 살살 소금이... 뿌려 응. 그리고 한 조금 있다가 까면 이렇게 잘 벗겨져 그 보라색 껍데기가 다 없게 싹 벗기는 거야? 어, 있어도 돼 조금은 이렇게? 어, 이렇게 싹 벗겨져 이렇게 이거 봐 얼마나 재밌는데 재밌어 이게? 그럼 이렇게 싹 벗겨져 봐 이거 이게 재밌어? 한 방에 잘 드시지? 그렇게 마길이네 한 지금 하나 20분째 지금 아니 나 못해도 돼 마길이 아니 여기 가운데 이게 야. 여기 손톱이 이렇게 됐어 아 그러네요 그래서 어, 하지마 이렇게 됐잖아 까맣잖아 얘가 손톱을 잘라 엄마 떼야 얘 이거 네 아니야 이거 깐 거를 깐 거를 이제 깐 거를 물에다 네. 한번 끓는 물에다 넣어갖고 한번 슬쩍 얼마나 그렇죠. 뭘 얼마나요? 몇 분? 팔팔 끓는 물에? 팔팔 끓는 물에 어. 한번 이렇게 확 끓어갖고 뒤집어서 한번 끓이면 꺼내면 아 바로? 응. 그냥 살짝 데치기만 응, 하는 응, 거구나 응. 왜냐면 또 볶을 거니까 푹 익히는 게 아니라? 응. 푹 익히면 어. 맛없어져서 어. 자 배 갈른다 하나였다 배 갈라 하나였다 배 갈라 이렇게 자르는 거야? 응, 파는 송송 썰어. 몇 개야, 엄마 파는? 파 두 대 정도. 두 대 정도 머리만? 응, 파는 하얀 데만. 아, 이것도 어머니 마늘 기름 내실 거예요? 아니면 파 기름이요? 아무거나. 이거는 내가 들기름에도 해보고 그랬는데 몰라 식용유에 다는 게 제일 맛있는 거 같아. 아, 향기가 있는 기름보다는요? 응, 응. 이게 그냥 식용유에도 하는 게 여섯 개만 넣게 근데 다른 집들은 세 개만 넣어도 돼 반단 할 거니까 나는 큰 거 한 단이라서 우리는 양이 많은 거고 이렇게만 채워 이거 의자 갖다가 박일이 앉아 박일이가 머리가 잘려 늘 아 나를 기준으로 하면 얘가 잘리겠지 어 근데 나 너무 버릇없잖아 아니야 왜? 괜찮아 야, 기름 제일 조금 물로 앉아 제가 저을까요? 응 이제 그 댓글 나온다 쉬, 며느리는 앉아서 시어머니는 서서 억울해 어머니 그렇게 센 불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응 더 뜬다 이제 아 벌써 넣어요? 응 나도 넣으면 안 돼? 얘는 그냥 툭툭 자른 거야? 응 잘랐지 너무 길면 반찬 집어먹기가 그러니까 응 먹기 좋게? 응 먹기 좋게 그냥 자르는 거야 응 할머니 응 나 아까 파리 다 넣어놨어 다 넣었어 이따가 할머니가 잡기만 하면 어머니 센 불로 볶는 거지요? 응 근데 처음 볶을 때는 엄마 응. 파기름 넣은 거에만 바로 그냥 볶네? 다른 양념 하나도 안 넣고? 응 근데 이렇게 많이 해 엄마? 어머니 진짜 이거 볶아질까요? 와우 예술아 기다른 젓가락 하나 갖고 와 네 어 이봐 예술 이렇게 맑게 알아주는 거 봐 어머니 제가 버릇없는 게 아니고요. 응. 앵글에 같이 잡혀야 돼서 부득이하게 앉은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랬냐?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박예리가 싸가지 없이 키가 커가지고. 어머니, 제가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있었어요. 어? 버르장머리 없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키가 커가지고. 어? 수의자리 한번 해볼래? 억울해. 대다면 키가 크게 태어난 게 대다면 앵글에서 벗어난 게 이거 계속 이렇게 볼까? 응 숨 죽을 때까지? 응 어 아무 양념 안 하고요? 응
아, 양념을 이제 기름이 좀 배라고 몸에. 아니면 양념을 빨리 하면 타서 그런 것도 있어요. 어머니 근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양을 프라이팬에 부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와우.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해요, 엄마? 그렇지, 이제 다 먹어, 이거. 근데 원래 할 때마다 만들어 먹으면 더 맛있잖아. 응, 근데 이걸 이러면 이제 내일이면 다 없어져. 안 그럴 것 같은데? 응? 누구 줄라는 거지, 뭐. 마늘 큰 거 하나 넣으셨어요? 하나만 넣으면 돼.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넣었네, 지금? 마늘 두 큰술로 적어야지. 알았어, 수국이 하나 하면 돼. 이거 어디 수국이 하나 해야 되지? 마늘 그러면 주걱으로 수국이 하나. 어머니, 제가 후라이팬을 잡아드리니까 안 밀리고 너무나 편하시죠? 아유, 네. 후라이가 제 몸을 지금 수술로 했어요. 지인의 집안에 걸려 자빠진 후라이 간장네. 이거 무슨 간장이에요? 간장 생교 간장. 이쯤 되면은 CF가 들어올 거예요. 이거 우리는 이거 큰 단이야. 다른 사람들은 절반 줄여서 해야 돼. 지금 다섯 개. 응. 우리는 단이 큰 거야. 왜? 큰 단을 샀으니까 내가. 왜? 아, 뭘 왜야? 왜는 진짜 그냥 샀다니까. 그냥 누나 먹는 거지 이런 거야 뭐. 이 하기가 귀찮아서 그렇지. 아. 그러니까는. 하기 귀찮은 거니까 어머니께서 손 묻힌 김에 많이 해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기쁨도 있어. 받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니야. 아, 그건 알지. 아는데. 주는 기쁨도 있어. 주는 기쁨 있는 거 아는데 엄마 약간 병인 거 같아. 병이야, 병은. 병이지. 꼴통어처럼 살자만 좋지. 석회에서 버리는 거보다 누나 먹는 게 훨씬 낫지. 아니, 석회에서 버리는 게 아니라 딱 우리 먹을 만큼만 사서 먹으면 되잖아. 병이 한단 또 있는데 어째? 여기에 또 뭐, 무슨 양념이 들어가죠, 엄마? 고춧가루만 넣으면 끝이에요. 네? 고추기름 같은 거는 안 넣는 거야? 고추기름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해. 근데 아니야, 나는 이게 더 맛있어. 이게 이제 기름에 볶아져서 이렇게 고추기름 같이. 아, 그렇게 되는 거야? 아, 고춧가루를 넣는 게? 고춧가루 넣어. 올해 고춧가루 되게 비싸. 그래갖고 또 먼저 사야 되는데. 왜? 산적병이 걸려서 고추가 나중에 사는 사람들은 농약, 너무 농약을 친 그런 걸 먹게 된다고 고추를 먼저 사라 그러더라. 근데 아까 약간 갈등하다가 왔어. 눈 맵지 않니? 눈 매워요. 언제 피켜? 눈이 매워? 넌 안 맵냐, 이슬아? 너 좀 있으면 매워져, 이제. 맵다. 엄마는 눈 매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보조 경력. 오래되다 보니까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는 것 같아. 그래? 엄마, 난 다시 태어났어. 잘했다. 흑농사가 눈을 떴더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긍정적인 기운으로 신봉사가 눈을 뜬 덕분에 다 눈을 다 같이 떴대요. 만잔행인이 눈을 뜬다. 짝짝짝 하며 자다 깨다 뜨고 울다 웃다 뜨고 해대다가 뜨고 또 보느라고 뜨고 앉아 뜨고 서서 뜨고 무단히 뜨고 허리 없이 뜨고 시려 없이 뜨고 졸다 번뜩 뜨고 눈이 매워서 휴지로 얼굴 가리다가 뜨고 맞춤거리 맛있게 못 가서 이웃집 나눠줄 생각에 웃으시면서도 뜨고 엄마의 레시피 시청하면서도 뜨고 모두 눈을 끔적 흐리다가 떠서 광명 천지가 되었구나. 얼씨구 좋다. 간장 또 넣어? 응. 몇 개야 그럼? 6개. 나 이거 이대로 하면 안 돼, 사람들은. 왜? 절반 해야 돼. 나는 단이 큰 거라 그러잖아. 아. 그러면 절반을 하면 3스푼 넣는 거예요? 약한 불에다가 오래 끓이면 이렇게 졸여지게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훨씬 맛있어. 간이 속에 다 돼갖고. 할머니께서 이 고구마 줄거리를 어떻게 뒤집으시는 줄 알아?
몰자 몰자 덥성 몰자 고구마 줄거리 덥성 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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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덥성 몰자 고구마 줄거리 덥성 몰자 강강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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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강술래. 와, 어머니 색깔이 점점 와우 이뻐지고. 여기 뭐 이게 이제 고추기름 같은 우리가 고추기름이냐 이런 거 같은 그런 색깔 나잖아요. 그리고 윤이 반질반질하네요. 자, 여러분 완성이에요. 숨이 완전히 지금의 완성이. 아, 이게 뭔가 머슴밥인 거. 뭐 밥을 이렇게 많이 퍼서 막 그만 퍼. 뭐. 밥이로구나 밥. 밥이로구나 밤. 밥이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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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밥이 몇 인분이 엄마? 3인분? 1인분, 2인분, 3인분. 응. 와우! 이렇게 넣고 이렇게 열무김치. 와우! 넣고. 아, 가위로 잘라야 돼? 아, 네가 긴 거 싫어해서. 응. 나 그럼 이거 못 먹겠네. 어, 예술이는 못 먹어 어차피 매워서. 예술이는 할머니가 저 돼지고기 볶아주려고 내놨어. 한 숟갈? 아, 이거 뭐 밥 비비는 거야 뭐 자기네. 알아서? 기호이시죠. 고추장 넣으셨어요? 응. 근데 어머니 저는 사실 밥을 잘 안 비벼 먹었거든요. 그래. 응. 너 잘 안 비벼? 나도 안 비벼 먹어. 얘도 잘 안 비벼. 엄마 왜 비벼 밥은 먹어? 아빠가 많이 비벼. 엄마는? 비비고 볶고. 엄마가 그렇게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응? 엄마가 그렇게. 아니, 아빠가 그렇게 밥을 맨날 비비고 볶고 그러니까 이제 나도 맨날 밥을 비비고 볶아서 옛날에 고모부가 맨날 엄마랑 같이 밥을 비벼서 밥을 이렇게 같은 양푼에서 먹는 거야. 와우. 예전에요, 응. 어머니, 우리 엄마가요. 응. 겉절이나 오이 무침이나 응. 이런 거를 만드시고 나면 이 오이 무침을 했던 그릇에 양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참기름이며 깨 뭐 이런 양념들이 너무 아까워서 꼭 엄마는 그 반찬을 새로 만들면 거기다 밥을 비비셨거든요. 누구든지 다 그러지. 근데 그렇게 됐어. 저는 그냥 흰밥을 먹고 싶었었는데 엄마가 밥을 비벼놓은 순간 그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밥 같이 먹었었는데 이렇게 비벼놓고. 박유리 빨리 와. 박일이 빨리. 먹었습니다. 장모님 여기 사위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박일이 빨리. 딸 박일이만 챙기지 마시고 장모님. 맛있어 맛있어. 장모님 입에 넣으시고 저 주실 줄 알았어요. 맛있다. 나 진짜 맛있어. 나도 안 매운 거 해줘. 안녕하세요. 여기 와 봐. 아, 조금만 먹어. 네. 먹고 얼른 가서 물 먹으면 돼. 이 맛있는 걸 먹어봐 이제. 깨끗했다. 오, 맛있지? 맛있지? 나는 계란에다. 아, 근데 이게 누가 더 많이 먹었는지 모르겠다. 그지? 근데 정말 양을 모르고 먹어. 근데 엄마 여기. 계란 후라이를 딱 얹어서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아, 그래? 와우. 계란 후라이가 있다 생각해봐 여기. 진짜 맛있어. 이제 다 먹었어. 이거 여기에 따져. 복자 볶아보자 고구마 줄거리 볶아보자 비벼보자 고구마 줄거리 비벼보자. 네, 고구마 줄거리 맛있게 볶아서 맛있는 비빔밥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보세요.